율곡 이 이황 율곡 이 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. 그린 분은 모르겠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랑 이종상이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제가 옆으로 지나가도 잘 모르시지만 저 자신은 아무도 저와 무관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화폐를 그린 사람으로서 늘 관련성을 가지고 상대를 보게 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다음부터 반응이 사뭇 달라져요. 주머니를 뒤집는 것부터 그다음에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 것부터 심지어는 돈을 내놓고 저한테 딱 사인을 한 번만 좀 해달라고 그러질 않나. 자네하고 옷깃만 스쳐도 7대 부자가 나온다고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.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거짓말도 잘하신다 미신이겠지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워낙 그 옛날서부터 엽전장 돈을 만드는 그 주물 공장에 엽전장들하고 양반들이 소매끼트 한번 스치고 싶어서 소피를 보는 척하고 밤새 그 엽전장 그 공장 옆에 가서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돈을 직접 그린 화가는 드물고 그걸 쓰시는 분은 반대로 많으시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 화폐는 그림 잘 그린다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화폐 그리시는 분은 연세가 적어도 70, 80을 넘어야 그리실 수가 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. 자네밖에 없으니까 좀 그려줄 수 없느냐. 그래서 그 은사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율곡선생을 그렸어요, 제가. 많이 좀 다르죠. 그렇게 수십 년 후에 다시 그리게 됐을 때는 작가 선정을 하는데 화폐위원회에서 그렇게 고민을 안 했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화폐를 그린 사람이 외화 반출을 했다든지 뭐 세금 포탈을 했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그 잘못이 경제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? 근데 이런 것이 만약에 저에게 생기면 그 화폐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주지도 않고 쓸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렇다 그러면 국가에 굉장한 손실이 돼서 항상 저는 수신제가 하고 살아야 돼요. 근데 이것을 돌아가신 분들의 그 가리킴 때문에 지키느라고 수도승처럼 사느라고 저 나름대로 많이 우리 가족들도 애를 썼습니다.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그럼 구석구석을 다 다녀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영토인데 못 들어가는 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. 그게 독도입니다. 화가로서 최초로 독도를 그림으로 표현한
제 1호 그림입니다. 그런 곳이니까 누구든지 거기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해요. 루브르에 산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이래요. 당신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. 그래서 그러면 영광이다. 예, 그 설치 벽화가 원래는 한 달 정도 하고 끝날 거였어요. 그래서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. 선생님 작품은 철수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, 딴 분들은 다 철수하고 왜 나만 못하느냐,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다 좀 비치, 연구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. 가져간 문화재를 우리한테 또 돌려준다면 내가 10원 한 장 안 받고 연구 비치를 해주겠다 그랬어요. 예, 제가 평생 동안 욕심 없이 작업에만 몰두를 했는데 이 많은 작품들을 제가 더 병들고 쇠약해지기 전에 이 작품을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